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채팅창에서 제가 의견을 안 바뀌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또 안 기자는 성실하고 착하며 이 프로가 나쁘다. 제 생각 얘기할까요? 제 생각은요. 부풀려진 건 같아요. 그러나 부풀려졌으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걸러야 결정하면 되는데 되지. 그냥 거기서 그러면 난 이건 이거 이걸 안 산다 하게 될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당국이 들어와서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풀려졌을 수는 있는데 당국이 이걸 가지고 반려하고 하는 거는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공모자금을 받아서 또 성장의 네. 과실로 쓰려고 하는 카카오페이도 이해는 간다. 그러니 결국은 투자자들이 잘 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저는 기관들이 공모가를 이제 선정하고 하잖아요. 네. 공모가 산정하고 투표할 때 그 참여한 기관들은 네. 의무 보유 기간을 꽤 뒀으면 좋겠어요. 아, 못 팔게. 근데 지금은 의무 보유 기간을 많이 두는 기관이나 아예 네. 안 두는 기관이나 네. 똑같이 네. 들어가서 네. 가격을 산정하니까 몰라. 하여튼 공모가 만들어주고 나물 가면 난 팔고 나올래 네. 네. 하는 경우에도. 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죠. 즉 여기에서 산정에 참여했으면 좀 장기간 동안 책임을 지고 네, 뭐 네. 그런 게 어떤가. 에이, 괜히 재미없는 얘기. 만회하려다가. 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오늘의 메인 인터뷰 일당백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네. 아파트 얘기 좀 해봅시다. 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 오늘 공고문이 나왔고요. 네. 청약 일정은 제가 며칠인지 못 외웠네요. 네. 네. 이제 고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나의 신분, 나의 자격이 네. 확정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이미 신혼부부여야 되는 거고. 아, 오늘 기준으로. 그렇죠. 공고일 예. 기준입니다. 내가 청약을 넣는 날짜가 예를 들어 7월 25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 기준이 아니라 이미 뚜껑은 열렸다. 아. 뭐 세대주 이런 요건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미 오늘 기준으로 오늘 세대주 기준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7년 이내 부부만 신혼부부라고 하던데. 네. 오늘 기준으로 7년 이내여야? 그렇죠. 사전 청약에는 나는 신혼부부 계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청약이잖아요. 네. 본 청약은 한 2년 뒤에 네. 생기고 본 청약 때는 신혼부부가 아니다. 지금 오늘 6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지금 6개월 한 6년 네. 11개월 됐어요. 네. 그러면 본 청약 때는 신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상관없이 오늘 기준. 오늘 기준으로. 아, 일단 지금만 그 이혼해도 돼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혼해도 됩니다. 근데 왜 좋아해? 근데 와 다행이다. 왜 그런 표정을 지어요? 오.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오늘 기준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전 청약이라는 생소한 제도도 있지만 네. 이번에 사전 청약을 받는 이 3기 신도시는 머릿속에 칸막이를 크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두셔야 돼요. 네. 이쪽 주머니하고 이쪽 주머니. 그러니까 하나는 네. 큰 쪽 하나는 뭐냐면 공공 분양. 공공 분양이고 한쪽은 신혼희망타운. 아 그렇죠. 신혼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특별히 주는 그렇죠. 물량이 왕창 있고 그건 공공 분양이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분양이에요. 아, 공공 분양인데 분양인데 보면 대상이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그렇죠, 그렇죠. 대상이 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아니면 한부모 가정 중에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신혼희망타운. 예. 네. 공공 분양은 여지껏 우리 LH나 뭐 SH에서 했었던 그런 분양들. 고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청약 그러니까 청약통장으로 하는 거, 청약통장으로. 둘 다 청약통장입니다. 무조건 청약통장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공공분양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쭉 해왔던 당첨자 선정 기준이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되고 네. 신혼희망타운은 약간 생소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네. 요번에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어디가 더 유리할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량 비중은 뭐가 많아요? 아무래도 신혼이방타운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 분양이 더 많기는 한데 여기는 네. 신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경쟁률이 공공 분양에 신혼 부부 특공이나 이런 걸 넣는 것보다는 신혼희망타운에서의 경쟁률이 더 낮을 겁니다. 물량도 저쪽에 신혼이 더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신혼희망타운은 면적이 좀 작아요. 대부분이 신혼부부들 대상이라고 해서 네, 55제곱미터 좀 이상하죠. 신혼부부 애 안 낳나? 그렇죠. 애 낳아야 되고 심지어 그 네, 살아보니까 신혼일 때는 그냥 둘이 자는 침대도 네. 그냥 뭐 슈퍼 싱글 정도면 되고요. 좀 방이 좁아도 돼요. 이제 킹 사이즈 베드가 이제 필요할 때가 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신혼부부가 지나 7년이 지나면 네. 그러다가 다시 싱글만 필요해. 왜? 왜요? 각 방에 혼자서 그러면 좀 사실 이게 전면 제한이 방이 많아져야 돼. 어쨌든 예. 방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55제곱미터가 대부분이고 네.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것도 나오긴 합니다. 일단 네. 55제곱미터 정도라고 하면은 한 18평 정도. 그런데 구성된 걸 보니까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예요. 잘 네. 뽑았습니다. 뽑기는 뭐 네. 발코니 확장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한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두셔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혼희망타운은 소득이 낮고 자녀는 없고 네. 운에 맡겨보자 이러신 분들은 신혼희망타운이 좀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첨자 선정 기준을 이걸 제가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머릿속에 들어가기가 되게 복잡할 텐데. 그럼 신혼희망타운은 네. 그 웬만하면 신혼은 신혼희망타운 가는 게 좋다고까지 말씀 주셨는데 네네.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면 그냥 신혼이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추첨이에요? 운 좋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혼희망타운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화면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 뭐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네. 다시 보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신혼희망타운에 조건이 있는데 이건 그냥 조건이에요. 네.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네. 아마 드린 자료에는 없을 있나요? 네, 있어요. 야, 빠르시구나. 예. 여기 금방 출력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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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혼인 네. 7년 이내. 네.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그러니까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오늘이 모집 공고일이잖아요. 떴잖아요. 네. 오늘 네. 오늘부터 1년 이내에 혼인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1년 이내에 네.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혼인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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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예.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혼이라고 해도 제가 예비 신혼부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나는 1년 내에 결혼할 생각이 있어. 하고 1년 이내에 신부를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 없어도 자신은 있어 하면. 그러면 이제 신청할 수 있어. 야, 이런 분들끼리 서로 만나기도 하겠다. 이거 카페 하나 만들어서. 혹시 대책 없이 예비 신혼부부로 네. 신청하셨다가 된 분들 중에 아직 짝을 못 찾은 분들 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은 해결됐습니다. 됩니다. 두 채가 되네. 됩니다.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네 그럼. 그런 분들끼리 만나면. 그럼 당첨자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둘 중에 한 명이 신청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지금 머릿속에 헷갈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은 한부모,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 한부모인 경우에. 요 세 가지가 네. 큰 이 굵직한 입주 자격 요건이고 네. 소득하고 자산도 봐요. 네, 소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네. 월평균 소득은 밑에다 적어드렸죠. 100%가 요 정도니까 머릿속에서 대충 그래 혼자 벌면은 3인 가구는 요 정도 되겠구나. 이거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600만 원 정도 3인 가구 기준으로. 네, 네. 4인하고 5인은 똑같고요. 자산은 뭐 3억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 네. 기준을 일단 충족하면 예. 줄을 설 수는 있어요. 줄을 설 수는. 네. 뭐 이제 화면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줄을 서면 이제 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줄을 많이 100가구 모집하는데 300명이 몰리면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단 신혼이어야 되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조건은 갖추면 되는 거고. 네. 이 조건을 뭐 더 잘 갖추고 못 갖추고는 없으니까. 없습니다. 일단 이 조건을 갖추고. 무주택이어야 돼요. 게다가 무주택. 이거 당연하죠. 이거 무주택은 기본, 그냥 기본이고. 네. 기본이고. 오늘의 모든 것들은 전제는 무주택이어야 되고. 그럼 다들 같은 조건을 갖춘 분들끼리 일단 모여 있겠네요. 모여 있죠. 예. 자, 여기 신혼희망타운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줄 서세요라고 한다면 이 요건은 갖춰야. 갖춰놓고. 일단 줄을 예.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뽑을 때 이게 복잡해요. 1단계, 2단계로 나눕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 나중에 이거 밑에 영어로 자막 달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영어로요? 영어로요? 영어로 자막 달면 네. 야, 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런 것도 집을 살 때 이런 거 해야 된대. 얼마나 재밌어. 제가 조금 그런 게 뭐냐면 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아, 도대체 여기에 진짜 넣으려는 평상시에 청약 제도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넣을까? 나한테 유리한 제도가 뭐고 나에게 부합하는 제도가 뭔지 어떻게 알고 넣냐? 네. 그냥 걱정되는 건 내가 신혼이니까 그냥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쪽에 줄을 서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일단 신혼희망타운에 줄을 섰다. 여기에서는 1단계로 뽑는데 1단계에서는 3가지를 봅니다. 3가지를 점수표가 딱 있어요. 여기 아, 이제부터 점수야. 모자라면 예. 떨어지는 거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점수를 대는데 예. 3가지 중에 2가지는 누구나 다 충족할 만한 점수예요. 무주택 기간. 기간이 그쵸? 얼마 되느냐. 이게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3년 정도만 봅니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면 똑같은 거예요? 다 3점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청약통장 기간 이것도 24회 뭐 3년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네. 볼 것도 없어요. 24회면 돼요? 네. 다 뭐 24회 여기 아마 3점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대부분 다 만점이에요. 아, 그것도 무슨 경쟁이 아니라 갖춰야 될 조건이네요. 네. 그러면 3점 네. 3점 해가지고 끝났죠.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수는 뭐냐면 소득 기준. 아까 그 평균 소득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거는 이제 100%를 얘기했는데 70% 이하면 3점. 아. 그쵸. 70에서 100%면 2점. 100%를 초과하면 1점. 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 내 소득이 평균 소득의 70% 이하다. 아. 그러면 9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신혼희망타운에서 자녀가 없고, 여기 자녀 안 보잖아요, 지금. 네. 자녀가 없고, 그 다음에 소득이 낮다. 네. 70%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단계 확정이 됐죠. 네. 1단계는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 중에 30%.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100가구를 뽑는데 30%면 30가구. 네. 30세대 중에 요 기준 부합하는 사람 봤더니 한 100명 몰렸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뽑냐? 요땐 추첨입니다. 아. 여땐 추첨이. 거긴 또 추첨이 들어가고. 네, 소득이 그냥. 나는 70%가 아니라 20%예요라고 하더라도 추첨. 거기는 네. 추첨이고. 그렇습니다. 야, 그게 소득이 무조건 낮다고 보장이 없네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정해진 기준 소득의 70% 이하여야 예. 조금 최종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죠. 아. 나머지는 다 만점 맞고 오신 분들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30% 했는데 여기서 안 됐어요. 하필. 그러면 밀려나면 어디? 2단계로 이제 밀려납니다. 2단계는 이제 나머지 70가구를 뽑는데 네. 이 70가구의 점수표는 또 달라요. 정말. 저런 표정을 지실 때마다 내가 너무 죄송한데 같은 게임으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게임이 달라. 2라운드. 자, 2라운드는 예. 2라운드의 게임은 네 가지 항목을 봅니다. 네. 여기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그다음에 청약 통장은 똑같아요. 네. 이거는 뭐 다들 기본이니까. 채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기본으로 채우고 오고. 예, 기본을 채우고 또 네. 하나 재미난 거 보는 게 연속 거주 기간. 요 지역에 연속으로 얼마나 거주했냐? 근데 이것도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2년 이상 거주하면 3점입니다. 2년 아니면 3점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탈락이고. 2년에서 1년이면 2점. 그러나 그건 탈락이죠. 어차피 네. 한 1점이라도 모자라면 그렇게 최종전에 네. 못 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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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년 이상 있어야 돼. 네, 2년 이상이면 3점. 끝이에요. 네. 그럼 오늘 기준으로 2년 이상 살았어야 돼요, 이미? 아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기준은 여기 거주를 해야 되고 예. 이 앞뒤로 2년을 채우는 거야. 아, 오늘 일단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오늘 기준으로는 이 지역에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그 2년 채워야 돼? 아, 죄송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역산 이 뒤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내가 여기가 얼마까지 살았냐? 오늘 기준으로 2년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살았어야 그럼. 되는 거죠. 이미 산 게 조건이 돼야 돼. 그렇죠. 앞으로 살 게 아니고. 네. 아, 제가 좀 전에 그걸 또 헷갈렸어요. 우선 지정 요건이 또 있거든요. 뒤에서 네. 설명할. 네. 알겠어. 오늘 기준으로 살았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살았어야 되는 게 2년. 그럼 하남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으면 하남에 2년 살았어야 되는 거고. 네. 아, 시도. 하남시. 그렇죠. 네. 하남시. 그렇게 하면 2년 이상 살면 뭐 그거야 충족을 경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하남시는 아닌데 경기도에 살았어. 그거 안 돼요? 아, 이거 또 달라져요. 요거는 잠시만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마. 일단 안 된다고. 이건 2년까지만. 요거 전체적인 특. 일단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단. 틀 설명 드리는 거니까요. 네, 예,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보는 게 자녀 수입니다. 자녀 수. 자녀 수. 아까 1단계에선 자녀 수 안 봤잖아요. 2라운드에서. 그렇죠. 2라운드에서는 자녀 수 3명 이상이면 3점. 아. 2명 이상이면 2점. 이런 식으로 자녀 수가 많으면 네. 여기서는 가능성이 높다. 7년 이내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그거는 이미 자쳤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 갖출 건 다 갖추고 뭐 자녀가 많으면 유리하다. 막판에는 그렇죠. 처음에 30% 뽑을 때는
소득 70% 이하여야 되고 그래야 그렇습니다. 추첨의 운이 네네. 있고 나머지는 소득 70% 이하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안 상관없습니다. 보고 예. 자녀 숫자가 많으면 그런데 이게 또 동순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럼 자녀 숫자가 5명이면 일단 합격. 아니죠. 5명이어도 3점, 3명이어도 3점. 2명이면 2점. 아, 3명 이상이면 그럼 일단은 합격인데. 일단은 합격에 가깝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 뭐 그럴 경우는 없겠죠. 3명 이상인 사람들이 이제 70가구로 뽑는다 그랬어요. 70가구 중에 3명인 사람들이 20가구야. 네. 됐죠, 그럼. 그럼 그분들은 무조건 합격. 여기 얘네는 무조건 합격이요. 여기 만약에 50세대가 남았는데 2명 이상인 사람이 60명이야. 그쪽에서는 추첨. 그렇죠. 여기도 추첨입니다. 아, 거기도 추첨. 네, 네, 네. 신혼부부한테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추첨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유 나는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뭐 나는 집이 있고 이미 뭐 그러더라도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네. 그 이제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나눠주는 추첨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투표권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이잖아요. 네. 신혼희망타운이지만 아까 7년 이내라고 했는데 7년 이내가 아니어도 되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합 똑같이 봐요. 똑같이. 아, 나 결혼 20년 차인데 네. 늦둥이를 봐서 아이가 6세 이하짜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자격 요건 여기 쓸 수 있어요. 그럼 신혼이다. 네. 그건 인정. 네. 금슬이 좋으니까 아직 신혼 같으니까 6세 이하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 아까 자녀 수를 포함할 때 미성년 자녀 수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다 환갑이신데 아, 그런 일은 거의 없어. 네. 없으니까 거의 없어. 어쨌든, 네. 예. 어쨌든 아, 그렇게 정말 그건 있어요. 정말 합리적입니다. 네.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 신혼으로 그건 본다. 결혼 몇년 차건 신혼이다. 예. 그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런 걸 좀 대신 계산해 주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근데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틀리게 입력하거나 틀리게 네. 들어가죠. 네. 당첨됐다고 해도 나중에 취소고 사전 청약에는 1년 동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돼요. 너무 복잡하다.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이렇게 처음에는 저소득 기준으로 한번 뽑고 네. 그 다음에는 자녀 많은 순으로 이렇게 또 한번 뽑고 네. 2차전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게임 종목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1단계로 둔 게 저소득 먼저 뭔가 기회를 드리자 인 거죠. 네. 거기서 밀려나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의 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틀을 거의 먼저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 이제 자녀 수가 많은 게 우선하니까. 네. 그런데 자녀 수만 따지다 보니까 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니 신혼인데 어떻게 자녀 수가 많냐. 어떻게 세 명이나 될 수가 있냐. 아 그래서 저소득 신혼부부 자녀 없는 사람 한번 뽑아주고 그래 먼저 뽑자. 네, 네, 여기서 배제된 저소득인데 아이가 없다고. 사실은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낮을수록 자녀를 낳기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소득 많아도 애가 많으면 또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건 합리적이네. 아, 그러네요. 신혼부부 중에 애는 없지만 저소득이다 이것도 줘야지. 그죠. 그리고 소득은 좀 많지만 애가 많으면 많다. 또 우리가 배려해야 될 자세니까 이것도 줘야지. 줘야죠. 이건 말 되네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 저소득이거나 네. 자녀가 많거나. 네. 아. 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을까요? 네. 아, 사람들은 아파트 청약고시. 네. 네. 이게 아, 진짜 입시제도 같아요. 입시제도. 야, 이게 신혼희망타운. 이번에 1945세대가 분양이 되는데 네.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 네. 다섯 군데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네. 인천 계양, 그다음에 예. 남양주 진접, 네. 그리고 성남 복정. 네. 요거는 공공 분양과 신혼희망타운 교집합이에요. 네. 신혼희망타운에만 나오는 것이 위례와 의왕청계 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만 100%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3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거주자도 되고 서울 거주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바로 성남 복정하고 위례 투기과열 네. 지역. 아. 여기는 해당 거주자에서 100% 뽑아요. 아, 먼저 뽑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넣을 수는 있지만 넣어도 네. 가능성 없으니 넣지 마셔라. 괜히. 아. 그렇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 동네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건 그 동네는 인기지역이니까 네. 인기지역은 그 동네에 사는 살던 분들한테만 줄게라는 컨셉이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전세 들어가려고 하니까 전세값이 난리 나잖아요. 그 동네가 안 그래도 네. 인기 지역이라 전세값이 난리 나는 지역인데 네네. 굳이 왜 예를 들면 성남 복정에 안 살고 네. 그 근처에 경기도 광주에 사는 분들도 네. 네. 성남 복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면 살 거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애초부터 성남법정에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어, 해당 지역에 나중에 이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옮기고 들어가려는 투기수요들도 있었잖아요.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한테 우선 물량을 주기는 주는데 그게 요 두 가지 성남법정과 의화천계는 투기과열지구라서 그 물량이 100%인 거고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만 주는 게 네. 이게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게 전혀 개념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지역에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3기 신도시 한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전세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까 요겁니다. 오늘 네. 기준으로 예. 앞 뒤로 2년 앞으로도 이미 2년을 살아왔어야 되고. 네, 아니요, 아니요. 앞으로 살아왔거나 뒤로 살아왔거나. 그럼 일주일 전에 전입신고해서 앞으로 2년 살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자격을 받려고 그 동네에 얼마나 들어가서 살려고 전세나 월세나 심해지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굳이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덜 투기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밖에 있는 분들은 투기인 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그런 점을 짚어주셔서.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성남복정과 의왕청계는 내가 성남시와 의왕시에 2년 요 오늘 기점으로 무조건 주민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앞으로 혹은 뒤로 2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넣을 생각을 하지 마셔라. 물론 이제 아 100% 먼저 주고 100%가 미달라면 다른 분들한테 빼주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전 청약이 사실은 복잡하긴 복잡한데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살짝 아주 얇게 공부를 해봤더니 예. 사전 청약을 내가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됐어. 네. 그랬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 청약해도 돼. 돼요. 그리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냥 포기해도 돼. 네. 아 사전 청약은 당첨돼도 포기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아, 없습니까? 페널티 있죠. 그 포기를 하면 다시 사전 청약을 1년 동안은 못 넣습니다. 근데 사전 청약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청약은 넣을 수 있어요. 돈도 내요? 내가 사전 청약하는데 돈 내는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여기 살짝 해당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넣어요. 네. 그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 돼.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이게 뭐 나중에 된다고 하지만 약간의 보험처럼 일단 갖고 있는 거고 일단 그렇죠. 그냥 갖고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중간에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청약을 다른 거 민간 분양을 넣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전부 다 할 수 이 당첨자는 있고. 유주택자를 본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그게 얘기를 해서 뭐냐 하면 너는 하나 확정된 딱지가 있으니까 주택을 구입하지는 이거 사전 청약에 유지되는 조건 아까 신혼인데 나중엔 이혼해도 돼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주택 조건은 본청약까지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중간에 집을 사면 사전 청약 취소가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 딱 이거의 이유가 뭐냐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시면 지금 주택 시장에 막 몰려들지 마시고 조금 참고 계셔라. 물론 그러다가 본청약 기회가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기회가 없다고 하면 사전청약 안 넣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주는 건데 그래서 사전청약 에이씨 살까 말까 좋은가 나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넣어봐도 지역에 마음에 드는 거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네, 넣어봐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되면은 무조건 내가 보험 하나 들었다. 나는 일단 나중에 이게 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불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사실은. 아예 없어요? 네, 아예 없죠. 사전청약 일단 됐다. 그러면 무주택만 유지하면 되니까 네. 중간에 내가 본청약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넣어봐도 되고 떠받아 떨어지면 그냥 쭉 유지했다가 본청약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김광민님께서 띄엄띄엄 들었더니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아 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네.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드릴 방법은 정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가 와도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실손보험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댓글을 제가 나중에 봤어요. 네. 댓글 중에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무슨 소린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웃기다. 아,
아니, 그래서 그게 기분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 저녁에 기분이라도 좋으셨잖아요. 그럼 됐지. 우리가 뭐 네? 실손보험을 살면서 얼마나 쓴다고. 근데 뭐 오늘도 아 근데 오늘은 웃기기라도 아니요. 저희도 어차피 다시 한번 들으실 분은 다시 보시게 네. 하려고 하는 거 단데 어렵게 설명하면 다시 봐도 또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도록 어쨌든 이게 결론은 아직 아니지만 네. 하여튼 신혼 부부고 이런 조건들이 있다. 내가 좀 저소득이거나 예. 아이가 있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는데 아이가 뭐 3명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희망 타운 한번 넣어볼 고려를 해보시라. 잘 공부해보시고. 아이가 3명이면 이분들이 네. 제일 골치 아파요. 뭐 골치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아, 그게 왜 골치 아파요? 근데 고민이지.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가 판단이 딱 안 서요. 아, 그런 것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눈 감고 찍으면 안 돼요? 제가 3명이라면 신혼희망 타운 안 들어갑니다. 아이가 3시라면. 좁잖아요. 55제곱미터 방 두 개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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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두 개니까 신혼희망 타운보다는 공공분양 쪽에 84제곱미터. 여기는 총 따져보면 4개. 51, 59, 74, 84. 네. 전용 면적이? 네, 전용 면적. 네. 84제곱미터 하면, 보니까 좋더라고요. 단면도 보니까. 야, 포베이에 막. 네. 네. 되게 좋은데, 거기 정도 들어가야 이제 애 셋 키우면서 나중에 네. 여기가 전매가 최소한 8년은 걸릴 거예요. 전매 네. 제한이. 네. 아,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하며. 그쵸, 거주 의무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요거 화면, 잠시만요. 요거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분양가가 나오긴 했지만 예상 네. 분양가인 거고 네. 본청약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인근 주택가격보다 100% 넘는 경우에는 뭐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죠. 주변 시세보다 80% 이상 살짝 낮을 때 네. 네. 100% 미만일 경우에는 네. 전매 제한이 8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남 복정과 위례가 해당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아닌 곳은 6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거주 의무가 3년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복병이에요. 거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당첨돼가지고 입주 시기가 왔을 때 무조건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돈이 마련이 안 됐어. 주택이 6억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도 막 끌어모아가지고 한 6, 7, 40, 4억까지는 끌어모았다 쳐요. 나머지는 네. 전세로 채워야지. 근데 그쵸. 돈이 없으면 전세로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거주 의무가 걸려버리게 되면 전세도 못 낸다는 거죠. 스타트부터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그럼 그 부족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면 이제 분양가의 얘기에 사실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가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집값이 비싸졌으니까 보면 뭐 3억대, 4억대 하거든요. 네. 저기 성남 복정만 이제 59제곱미터가 6억 7천 네. 이렇게 나왔는데 현금으로 그래도 한 2, 3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계약금은 또 대출도 안 나오니까요. 그 정도 있어야 그쵸.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처음에 넣으실 때 본청약 기준했을 때 계약금 전체 금액의 분양 대금의 10%는 현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부터 중도금 들어가는데 중도금은 뭐 은행 대출 받으면 되고 네. 입주할 때 중도금을 잔금으로 퉁 쳐가지고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네. 중요한 거 있으니까 메모해두고 보금자리론. 네. 그런데 소장님 한 번 잡아. 혼잣말은. 네. 아니 웃음을 드리려고. 웃겼어요. 복잡한 웃기기라도 해야죠. 방송하다가 혼잣말하는 분은 처음. 아니 그런데 자금 마련이 안 되면 이렇게 거주 의무가 걸리기 때문에 전세 주고 딴 데서 살고 있다가 이분 나갈 때 내가 들어가야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롯이 중간에 그래서 분양가를 보시고 대출 규제 다들 아시잖아요. 요 지역에 뭐 40% 실수요자 50% 뭐 60%까지도 될 텐데 그 외에는 내가 마련해야 된다. 안 되면 지금부터 입주 시기까지 한 2025년 빠르면 한 4년 5년 남았으니까 네, 네. 그때까지 내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거 네. 판단하는 게 1번입니다. 만약 그 돈이 못 모아지면 그럼 포기해야 못 모아지면 사실은 대부업체 가서 대출 받으면 되긴 되고요. 그렇죠. 거기는 뭐 LTV가 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실제로 그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반납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끝나는 거죠. 계약금은 날리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금 뭐 대출 받은 거 이런 거야 뭐. 그리고 청약 기회도 날리는 겁니까? 날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투기 과열지구다라고 한다면 길게는 10년까지도
재당첨이 제한이 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이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금자리론, 서민들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은 5억, 보금자리론은 6억. 네. 그런데 이게요, 이게 그 5억, 6억의 기준이 뭐냐? 네.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혹은 네.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네. 기준이 아닙니다. 시세 기준이에요. 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시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을 나중에 잔금 치를 때 할 수 네. 있어요. 받을 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과열지구죠. 네. 여기는 분양가가 뭐 만약에 5억 8천짜리 지금 분양가 이거 받았어 라고 해도 입주 당시의 시세를 고려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6억 넘어가겠죠. 당연히. 보금자리론 안 됩니다. 네. 보금자리론이 안 되면 그냥 일반 대출 은행 받아요. 대출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그쵸. 그거 뭐 한도의 차이도 없고. 네네네. 아, 그런 거라면 받아들일게요. 네, 그럼 글쎄요. 받아들이세요. 아니 뭐 대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어딘가서 해주면 되지 뭐 그거야. 일단은 뭐 대략 과열지구는 보금자리론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도만 머릿속에 두시면 자칫하면 오늘 이번에 분양하는 모든 게 다 6억 넘어요. 그렇죠. 입주할 때 입주가 언제예요? 6년, 7년, 8년 후일 텐데. 맞아요. 언제 될지도 그때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거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좋은 지적이신데 네. 이 중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문화재 문화재들이 네. 나와가지고 그거 재조사해야 될 지역 면적이 한 80% 이상이에요 또. 만약에 문화재가 계속 발굴되면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게 사전청약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금 되어 있는 입주 2025년에 입주한다라는 건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그 계획은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 아니면 뭐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아니 뭐 지장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뭐 이런 게 있으면 시기가 뒤로 쫙 밀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아까 보험처럼 들어놓는 게 사전청약인데 그렇게 보험으로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사전청약 당첨돼서 100% 난 이 집에 요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계획을 짜다간 뭐 애들 학교 보낼 계획 이런 거 짰다가는 그건 미뤄질 수 있다. 네,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사전청약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것도 뭐 잠깐만 여기서 질문이 예. 아까 저 채팅창에서 어떤 분께서 네. 아이가 3명인지 2명인지는 오늘 기준입니까? 네. 아 오늘 태아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아이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세 자녀냐 두 자녀냐 이미 결정된 네. 거고 태아까지는 카운트다. 네. 모든 건 오늘 분양 공고일 7월 16일 기준입니다. 아니 또 아까 신혼은 결혼은 이후에 해도 된다 그랬어요. 예비 그러니까, 신혼 희망타운은 그건 예비도 되고 오늘부로 1년 이내에 결혼하면 되고 혼인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오늘 기준이다. 오늘 기준으로. 그러면 부부의 합산 소득도 네. 결혼할 무렵에 이거 잘 맞춰야 되겠다. 나중에는 초과하셔도 돼요. 지금은 소득 기준을 맞췄는데 네. 예를 들면 1년 내에 누군가와 결혼할 거든가 결혼할 예정이에요. 아 예비 신혼부고 예비부가 있어요. 네. 그런데 둘이 합쳐서 소득은 오늘 기준입니까 그럼? 각자의 아니면 1년 후 기준입니까? 선인신고 한 날 기준입니까? 생각 못했는데 오늘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배우자의 소득을 예, 미리 알아서 오늘 기준 판단해야죠. 기준은 오늘 걸로 하고 네. 기준은 그 소득 기준은 오늘로 하고 그 두 명이 1년 내 결혼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를 넣은 이유가 이건 그런 뭔가 거잖아요. 되는 분들은 저 회사 다니는 분이라도 사장님 저 지난달에 그만둔 걸로 하고 다음 달에 재입사 좀 시켜주십시오. 한 달 월급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여기가 소득 낮춰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런 알겠습니다. 게 그거죠. 예. 설마 이런 짓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 설마의 구멍도 뭐 소득 기준을 넣는 이유는 뭐 이해가 네,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의 소득으로 하지 말고 은행도 평잔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 3년 평균 소득 네. 이런 걸로 하면 이런 장난 못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이런 거 부동산 정책 특히 할 때 2%한테 갖고 오세요. 무료로 제가 집어내 드리겠습니다. 바쁘시잖아요. 아니 이런 건 해드릴게요. 아니 아침부터 손님 지금 요즘에 아직까지 이런 해드릴게요. 지금 이런 거. 아니 내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평잔으로 하라고 평잔으로. 네. 평균 소득인가? 이거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저도 뒤늦게 한 건데
어디죠? 어디 서울 반포에 무슨 원베일리는 뭐 청약 점수가 만점지 수두룩하다 그렇죠. 할 때 네. 그런 청약하고는 이번 건 아예 다른 거죠? 아예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아예 다른 거예요. 통장 이름도 옛날 청약 저축 청약 통장 저축이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갖고 네. 계신 분들은 도전할 만하고 네. 뭐 특별 공급이 많이 있어요. 특별 공급도 그런데 이번에 세분화된 게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낮은 사람한테 좀 우선권을 준다. 네. 아 이거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한번 쫙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시간이 시간도 그렇고요. 예. 저희도 네. 아이템 남겨놓고 다음번에 또 하면 좋으니까 네. 올해 60인데 새롭게 결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노인들끼리 네. 만나서 얼마든지 그런 분들도 신혼으로 쳐줍니까? 아 신혼으로 치는데 예. 그게 재혼일 경우에는 당첨 취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둘 다 재혼 재혼일 경우에 둘 다 재혼이면 취소? 되죠. 그러니까 전 배우자와 사람... 재혼.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 네, 재혼도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랑 또 결혼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장난칠까 봐. 그렇지. 잠깐 이혼했다가 다시 장난치 신혼으로 네, 맞출까 봐. 그 장난은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60대 진짜... 60대도 내가 결혼한 지 7년 안 됐다. 그럼요. 그럼 다 신혼이다. 아니면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다. 그러면 네. 신혼으로 보고요. 그것도 사실은 네. 뭐 피하려면 어차피 아. 혼인신고만 크로스로 하면 돼요. 제발. 그러니까 이혼까지 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은 그냥 그런 부부 둘 만나서 우리 그러면 서로 이혼하고 이거 신청하고 재혼은 크로스로 서로 합시다. 어차피 혼인신고만 하는 거니까. 아, 말도 안 돼. 아 이게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가능은 한데. 아, 그런 것도 걸러내셔야 합니다. 아니 이게 그냥 1, 2천만 원 얘기가 아니라 네, 네. 몇 억짜리 얘기예요. 아, 그 아무리 몇 억이라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전매 제한 뭐 6년, 8년, 10년 걸리잖아요. 다른 겁니다, 정말 여러분. 무리였어, 무리였어. 아, 진짜 나는 저 이 프로님이 나쁜 사람이 됐으면 아, 정말 대한민국에 아니,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제도를 만들 때 저는 유독 그런 구멍들이 자꾸 보이니까 네. 저한테 한번 갖고 오시면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끝? 아니요. 뭐 또 있습니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채팅창에. 네. 아 근데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 네. 아 뭐 금요일 네. 금요일 좀 즐거워 이렇게 보내셨으면 식사도 좋겠어요. 하셔야죠 이제 식사도.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거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다? 아까 둘로 딱 나눴을 때. 네. 신혼 희망 타운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것만 한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공공 분양은 이미 있었던 제도니까 그리고 네. 헷갈리실까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고 공공 분양은 공공은 오늘 떴으니까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네. 아, 그러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거나 알겠습니다. 예. 네. 골드러시나 동공업 TV에서 아 이거 언급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예. 자 동공업 TV. 와 골드러시 둘 중에 하나만 홍보하세요. 하나 미는 걸 미는 걸로 요즘 미는 걸로 그래 골드러시하고 동구멍 TV 다 얘기했는데 그걸 또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만 얘기, 하나만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는 얘기해 아이디 사람 눈치도 없어. 골드러시는 되게 유익하고 재밌고요. 눈치 없게 길게 하는 거 맞아. 동구멍 TV는 웃겨요. 자 저희는 사실은 물론 안 기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저는. 이거 사실은 준비하셨던 분들이나 아셔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저희가 말씀드린 이게 갑자기 큰 도움이 돼서 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해당 사항이 있건 없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을 나눠주는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듣고 나면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 저는 오늘 공부를 해서 좀 관심 급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전혀 잘 모르다가 사전 청약 급관심 보험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수 있어요. 예.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그러고 보니까 7년이 넘어서 예. 해당되는 게 별로 없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아닌가요? 인사요? 아 그럼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아 저번에 저 끝 인사도 안 했습니다. 이거 방송사고도 다시. 자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 네. 삼기신 도시 사전청약제도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 네. 꿀팁들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였지만 그냥 즐거운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웃으셨으면 됐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